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관철하기에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0분 남짓 이어진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김 대표에게 기초공천 폐지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대로 그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문제이다. 그래서 큰 뜻의 대의에 동참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어 안 의원은 공천 폐지 동참 요구에 대해 김 대표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정개특위위원장 이제 만났던 그 이야기도 이제 드렸고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단 이제 그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안 의원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거취 문제나 지방선거 연대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에 마주앉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기초공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김 대표가 민주당의 기초공천을 유지할지 무공천을 선언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